CGMB와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세종시 전동면 청남리의 한 농장에서 복숭아 수확을 진행했는데요. 이 소식 이봉아 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름 과일의 왕이죠. 복숭아의 고장. 지난 8일 세종시 전동면 한 농가의 복숭아 첫 출하 소식입니다. 올해에는 이상 기온으로 복숭아가 작지만 적당한 병충해 방제 작업과 적과를 거쳐 긴 가뭄을 이겨내고 풍부하게 햇살을 받아 복숭아가 탐스럽게 열려 첫 출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날씨도 좋고 복숭아 농사가 잘 되고 첫 출하를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가물었는데 비가 와서 결수를 해서 복숭아가 좋아서 좋습니다. 전국에서 올해 첫 수확한 복숭아는 창방 조생종으로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수확의 기쁨을 안겨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복숭아는 자동 선별기에 크기, 모양 등을 선별 후 세종시 조치원 공판장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유명한 건 다 아시죠? 조치원 복숭아가 정말 맛있고 신선하고 좋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많이 드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나세요. 세종 조치원 복숭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년 넘는 복숭아의 고장입니다. 토질과 기후가 적당하고 복숭아는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이므로 전국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교통이 좋아야 했습니다. 끝으로 세종 조치원 복숭아 특별 판매전이 8월 11일, 12일 양일간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판매전이 열리니 많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민기자 이봉하였습니다.